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3프로TV가 진행하는 글로벌 라이브 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언제나처럼 1부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의 송승훈 선임 의장님이 나와 계시고요. 2부에서는 지금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우리 한국에 대해 강준영 교수님이 특별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3부에서는 언제나처럼 미국 주식 MC스타 장우석 부사장님이 오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그 박정호 교수님, 우리 바비정호 교수님이 왜 자꾸 안 나오고 슈카가 나와서 이 글로벌 라이브를 좀 볼 재미가 없다라고 항의하시는 분 가끔 계시는데요. 우리 바비정호 교수님 이제 막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실 예정이니까 글로벌 라이브 사랑해 주시고요. 광고 보고 힘차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즙이 맛즙이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즙이 아주 맛도 있구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즙이 양배추즙, 이즙이 바로 내가 찾던 즙이로다.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업기술 명인이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집. 어서 네이버에서 이즈비 맛집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잠시 건문이 있겠습니다. 퇴직연금 방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 퇴직연금 그냥 묻어놓는 거 아니었나요? 연수익률? 아, 이게 뭡니까? 관리 수수료도 내고 계셨네요. 안 되겠네요.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비대면 IRP는 퇴직금 관리 수수료가 평생 무료해 ETF 투자도 매매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고요? 연말 정산과 노후 대비가 걱정되신다면 스마트한 한국투자증권 IRP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관리 수수료 무료는 비대면 계좌 대상,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가입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광고가 여기를 확대한 거였네요. 그거 모르고 혼자서 이러고 있다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아, 제가 일요일 개인 방송에 입었던 옷을 왜 계속 입고 오느냐라는 그 채팅을 제가 봤는데, 이거는 그 저겁니다. 뭡니까? 가디건입니다. 가디건. 이 안에 있는 게 문제지. 이거는 가디건이기 때문에 이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안 빨고 안 입는 게 아니고요. 가디건을 매일 빨진 않으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오늘 한국 시장부터 일단 얘기를 해보면 제가 분명히 3천을 봤거든요. 장중에. 그렇죠. 네네. 근데 끝나니까 또 밀렸네요. 그렇죠. 오늘 이제 시작은 네. 뭐 좀 오르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미중 정상회담 네.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또 모습으로 예, 진행이 됐고요. 예. 어제 이제 미국 시장 보면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좀 지배를 하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예,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6%까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올랐네요. 그러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 시장 혹은 중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기준금리 인상 천천히 한다고 했을 때 한국 시장 안 올라갔는데 빨리 한다고 그 밀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평하게 좀 안 밀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디커플링 계속적으로 좀 지속되는 부분들이 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행히 그래도 코스닥은 또 천을 넘겼네요. 네, 오늘 코스닥은 지금 0.62% 상승해서 예예. 1035.4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한국 중시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네. 이제 중국 시장 얘기를 할 텐데 어떤 얘기부터 나눠볼까요? 오늘 중국 주요 지수도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상해 종합지수가 0.33% 하락한 3521.79포인트, 심천 종합이 0.51% 하락한 2449.95포인트, 항셍지수가 1.27% 상승한 25,713.7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항셍은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1% 넘게 올랐으니까. 네, 예, 예. 오늘 이제 항셍은 좀 강세를 좀 띄었고요. 네. 중국의 그
최근에 보면은 아웃퍼폼 했던 뭐 전기차라든가 클린 에너지 그리고 이제 북경 거래소 관련된 그런 종목들 이제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대신에 그 소비주 쪽 관련돼서는 경기 부양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뭐 소비주들이 좀 강세로 갔고 특히 이제 귀주 모태주 뭐 오량액 그 노주노교라고 하는 종목들이 뭐 2% 3% 4%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북경에 뭐 거래소 새로 세운다고 네, 그런 내용이 이슈를 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북경 거래소에 상장된 뭐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그렇죠. 많이 올랐던 것들이 예. 다시 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아, 이제 또 오른 다음에 또 차익 매물이 그새 나왔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베이징 거래소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던 것 같고 최근에 예.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리비안 이런 것들 상장되고 나서 네.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아. 성장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초반에 사실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단기간에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리비안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할 얘기는 아니지만 무슨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보다 더 크게 올라가더라고요. 전 14% 정도 올랐었던 거죠. 예, 그 소리 3프로 TV도 앞으로 그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전기차 쪽에 좀 발표라도 아닙니다. 엉뚱한 소리였고요. 예, 중국 얘기 계속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홍콩 증시 좀 강세로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본토 증시랑 동조화되면서 네. 뭐 음식료 업종 혹은 이제 레저 관련된 업종들이 올랐는데 어제 이제 미국 보면은 그 보잉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아, 드디어 오프닝. 네, 네. 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에어버스라고 하는 것들도 뭐 기종을 한 255대를 뭐 판매했다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면서 이제 그 항공 업종이 좀 좋았고 대신 중국 그러니까 홍콩은 이제 레저 업종이 좀 올랐는데 갤럭시 엔터, 뭐 센즈 차이나 이런 종목들이 5% 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센즈 차이나 그러면은 카지노 업체일 텐데. 그렇죠. 한동안 안 좋다가 드디어 뭐 좀 이렇게 꿈틀꿈틀하네요, 그래도.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광둥성이랑 이제 마카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광둥성에서 교통 이제 통제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일부 완화되면서 그 마카오의 여행객들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네.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카오에도 뭐 부스터샷 이런 것들을 맞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마카오 가보셨습니까? 네. 아, 예, 갑자기 환하게 웃으시네요. 마카오를 예, 예. 많이 간 건 아니고 예, 예. 아, 여러 번이나 가셨습니까? 한 두 번 정도 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카오 딱 한 번 가봤는데 네. 와, 다른 나라더라고요. 별천지처럼. 그렇죠. 그가 거기서 옛날에 방송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진 잘못 찍다가 공안에 잡혀갈 뻔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셀카, 저는 이제 셀카 찍으러 왔으니까 네. 카지노에서 이렇게 하고 셀카 찍는데 아, 카지노 카지노는 네. 셀카 찍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엉뚱한 소리였고요. 예, 나머지 뉴스 마저 좀 전해주시죠. 이제 소비주가 조금 좋아지는 부분들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육중전해와 네네. 광군제 테마를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그 광군제 테마에 대해서 조금 이제 끝났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어떻게 일단은 네. 매출액이 뭐 알리바바나 징동이 여전히 이제 최고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매출액 증가율은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어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0%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올해는 한 8%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 사실 이제 그런 광군제 실적은 어쨌든 좋게 나왔기 때문에. 소비 둔화 우려를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오늘 또 올랐으니까. 아, 올랐나요? 좀 오늘 기준 못해줘 이런 것들도 좀 올랐으니까. 아, 사실 그런 소비주 전반적으로 예, 예. 약간 모멘텀이 조금 살아나는 게 아닌가 정도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광군제가 사실 제가 정리를 해보니 사실 최근에 일어나는 광군제들은 이제 과거와 다르게 좀 조용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중국의 이제 빅테크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대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광고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잦아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좀 조용히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실제 그 정부에서도 좀 합리적인 소비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문구들이 좀 많이 나왔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왕홍을 필두로 하는 뭐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좋을 거다라는 말씀 드렸었던 거고 거기 관련된 수익들은 당연히 잘 나왔었던 부분들이고요. 네네.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녹색 유통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슈가 됐었거든요. 녹색 유통은 또 뭔가요? 그 환경 오염 관련된 것들을 좀 신경을 쓰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포장지나 이런 것들도 아. 재생 용지를 사용한다거나. 맞아요. 뭐. 포장지가 좀 너무한 것 같긴 합니다. 좀 그렇죠. 사용하면서도. 예. 그래서 뭐 택배 상자나 이런 것들도 재활용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왔다는 게 조금 이제 특이한 부분들이었고요. 고차원 소비라고 저번에 말씀드리면서 애국 소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 부분은 아직은 뭐 시장이 반영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혹여나 이제 그때 말씀드린 뭐 리닝이나 안타스포츠 이런 의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도 있으니까 그때 조금 이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연계해서 소비주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다. 좀 좋아질 것 같다. 네. 근데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비행업들이 비행기 만드는 회사들이 네. 드디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니까 그렇죠. 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당분간은 그런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이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중국도 뭐 소비도 좋을 테고 뭐 카지노주도 뭐 좀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뭐 스타일 전략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성장주가 좋을 그런 시점 그리고 이제 가치주가 좋은 시점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금리에 따라서 보이니까 그런 타이밍을 맞춰서 매매하는 방법들도 좀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도 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네네. 가장 좋았던 종목 업종이 부동산 업종입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뭐 반등을 그렇죠. 했던 거죠? 네, 예. 거의 이제 8% 후반 정도 올랐고요. 뭐 두 번째 좋았던 게 국방 업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반등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고요. 네네. 당연히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헝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저도 사실은 중국 쪽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긴 한데 헝다 쪽 관련된 내용은 뭐 별도로 말씀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또 정리해보는 네. 부분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헝다 얘기가 그러고 보니까 좀 쏙 들어갔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중국은 디레버리징 정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런 규제가 좀 풀리는 것들 좀 봐야 되는데 그 중국의 이제 3대 레드라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관련해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예. 그런 얘기들 많이 뭐 김경환 팀장님도 하시고 많이 예, 해주시는 예. 것 같은데 자산 부채율이 뭐 70% 이하 그리고 뭐 순 부채율이 뭐 100% 이하 혹은 현금성 자산 대비한 단기 부채가 1배 이하 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걸어놨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세 개가 다 들어가면은 빨강색, 그럼 두 개가 들어가면은 뭐 주황색, 한 개가 들어가면은 노란색, 안 들어가면 녹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제를 해놓는데 헝다가 사실 다 들어갔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최근에 이제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동산 업체들의 뉴스들을 좀 꼼꼼히 보는 편이에요. 11월 초에 보면은 헝다 관련 뉴스가 나왔었는데 지난주에 헝다가 세계 달러 이자 지급을 지급권이 있었거든요. 그 이자를 다 지급하면서 네. 사실 시장이 조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족 그룹이라고 있는데 그 가족 그룹이 뭐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지 못했다라는 뉴스가 11월 초에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화양연 홀딩스라는 그룹도 있는데 그 그룹도 당연히 디벨로퍼인데 이자 상환 달러 이자 상환 유예 기간을 넘겼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걱정해야 되는 거는 이제 헝다의 문제는 아니고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디폴트가 많아지면은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네네. 사실 정부는 지금 시스템 리스크로 당연히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폴트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부동산 업체들이 디폴트가 일어나면은 사실은 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예상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겠죠. 네네. 특히 은행이나 이제 채권자들은 만약에 헝다가 파산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채권을 할인해서 받거나 그 부도 혹은 주식으로 출자 전환을 했을 때 그 주식을 할인된 가격 지금 뭐 액면가 위주로 이제 받게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손실을 입을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략적 투자자가 들어오겠죠. 그 전략적 투자자는 뭐 국유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알리바바 같은 뭐 민영 기업이 될 수도 있죠. 특히 알리바바는 최근에 자관금 인수권을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전략적 투자 들어오고 세 번째는 전략 투자자가 당연히 이제 프로젝트를 정상화시키겠죠. 부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을 다시 이제 재개하고 그것들을 인도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자회사들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텐데, 그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혹은 뭐 원부자재 납품 업체들 이런 데는 이제 보호를 해주는, 네, 그런 정책을 피면서 그 밸류체인 자체가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가 그 세 가지 레드라인에 대해서, 네네, 그 부실한 업체를 인수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 레드라인을 조금 완화시켜 달라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예. 그러면서 이 규제가 좀 풀리는 게 아닌가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보리부동산 이런 얘기도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보리부동산 같은 경우에 뭐 채권 발행한 것들이 또 잘 그 매수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중국 그 부동산 업종은 조금 올라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헝다그룹이 정부의 도움 요청을 거부했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죠. 이제 정부에 이제 헝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대마불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당연히 이렇게 큰 그룹은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부는 실제 돕진 않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거 디폴트로 가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었던 거고요. 아, 정부가 헝다그룹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헝다그룹이 SOS를 쳤는데, 그렇죠, SOS를 쳤는데 그 정부가 도와주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예, 거죠. 네, 지금도 뭐 글쓴 테스트는 그대로 이어져, 그렇죠, 가고 있는 거죠. 이어져 가고 있고, 어쨌든 이런 시스템 리스크로 전가될 위험이 있으면 정부는 당연히 뭐 채무 재편을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예상 시나리오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 외에 또 뭐 중국 뉴스나 미국 뉴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연계돼서 아까 가족 그룹에서 금융투자 상품을 상환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네. 달러채는 뭐 이자 지급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금융투자 상품이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거랑 연계를 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면은 뭐 지하 금융 혹은 이재 상품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국에는 이제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은 은행권 밖에서 뭐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상품을 보통 그림자 금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 그 위탁 대출, 아니 위탁 대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기업 간에 대출은 불법이거든요. 네. 그럼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은행이 다시 기업에 대출해 주는 이런 위탁 대출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은행이 대출 상품을 유동화시켜서, 좀 어렵죠, 대출 상품을 유동화시켜서, 네, 그 신탁회사에 맡깁니다. 그럼 신탁회사가 그에 관련된 자산 상품들을 이제 만드는 거고 개인이 이제 거기 투자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거기에서 뭐 PF나 회사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그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나 이제 금융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디레버리지 정책을 했던 거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헝다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그 이제 부동산인데, 중국의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거의 한 30%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연계된 사업 자체는 40%도 후반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럼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걸 규제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시진핑이 이제 3기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금융에 대한 리스크를 더 옥죄고 있다라고, 더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자 금융도 문제가 되면은 사실 굉장히 크게 터지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규제를 한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상품은 왜 문제가 됐었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원가법으로 평가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취득 원가 기준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실제 만기가 됐을 때 손실이 나면은 사실은 이거 우리가 순자산까지 평가를 해가지고 청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원가법으로 하면서 기존의 투자자한테 자금을 주고 그러면 또 새로운 상품을 더 높은 금리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었고요. 이 부분을 정부가 2018년에 규제했고 최근 8월 달에 그 은보감회에서 국영기업들을 모아놓고 이제 비상장 자산 자체도 그 원가법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시가평가를 해라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그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하려고 하면서 금융 리스크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림자 금융을 뭐 시진핑 정부가 좀 제재를 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시고,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 흔히 뭐 그냥 어둠의 금융 아니면은 저기 무슨, 그렇죠, 일수 끊는 아저씨들이 일수 끊으러 다니는 걸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 예. 그냥 우리로 치면은 어떤 자산 관리 상품
그 WMP라고 하는 웰스 매니지먼트 프로덕트 뭐 이런 진짜 자산 관리 상품인데 네. 거기 들어가는 자산의 평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리스크 있는 것들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네.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들어간 자산을 좀 더 상장 자산으로 채우던가 예. 안전한 회사채로 채우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네, 아, 내용이 한... 상당히 어렵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재밌었던 게 은행 기업 간에는 대출을 못 하는데 네. 그렇죠. 대출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약간 꼼수로 위탁 대출이라고 그걸 위탁 대출이라고 합니까? 네네, 은행에다가 내 자금 예금을 한 다음에 은행이 대신 대출을 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게 불법이죠. 아니 이게 그림자 금융이 불법은 아니고요. 아, 불법은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예. 그 안에 대해서 평가되는 자산이 예를 들어서 리스크 있는 회사채를 이제 담았다. 혹은 부동산 회사채를 담았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실제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은 그 손실을 해가지고 떨어야 되는데 손실이 아니라 실제는 그냥 원가법으로 계산해가지고 이자를 주고 어떻게 보면 폰지식인 거죠. 예, 예. 아랫돌 빼서 윗돌 넣는 뭐 이런 방식인 거죠. 한마디로 내가 주식을 많이 샀는데 내 주식들 가격이 실제로는 떨어졌지만 평가를 하면 그렇죠. 원가 내가 산 원가로만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나는 손실을 본 게 아니다. 그렇죠.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부는 네, 네. 그렇게 하지 말고 평가를 해라.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평가를 하면 손실이 클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아이 뭐 언젠가 원금이 돌아옵니다라고 얘기하고 평가를 안 하고 부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 일종의 이제 그림자 금융으로 보고 있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 예. 해결하려고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예, 예. 그게 이제 부동산 규제, 금융 규제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얘기 나오는데 네네. 중국은 명확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금 경제 성장 전환의 축을 좀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잘 가고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별로 없는데 미국 시장 얘기도 조금만 해주시죠. 일단은 그 미국은 아까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상승하면서. 네.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차익 매물들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0.04% 하락하면서 36,087.45포인트, 나스닥도 0.04% 하락하면서 15,853.85포인트, S&P500은 뭐 보합권에 거래되면서 4,682.80포인트로 예, 마감을 했고요. 보합이네요. 예, 그렇죠. 예. 일단 미국 증시는 지금 시장이 최고치에 있어서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 지표가 좀 쇼크로 나오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단기간에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 종목 위주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관련된 종목 우리도 이제 시장에 지금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아 메타버스 뜨겁습니다. 네, 만 이제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게임즈도 네.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예. 메타 관련된 종목들 뭐 메타 플랫폼스가 1.96%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유니티도 뭐 1% 좀 이하로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오프닝 관련된 이제 보잉이 한 5.49% 많이 올랐네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우리나라도 최근 뭐 게임주들이 메타버스 아니면 뭐 코인, NFT 쪽에 올라타면서 그렇죠. 현재 대한민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이 게임 아니면은 뭐 엔터 이쪽 아니 이쪽이지 그렇죠. 이쪽이지 않을까요? 네, 그쪽이 지금 제일 핫한 예. 상황이고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의 영향들이 사실 우리 쪽으로 이제 오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도 오늘 그 약세 종목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간이 시간 다 됐나요? 일단은 예, 뭐 한두 종목만 얘기해 주시죠. 네네, 약세 종목들 중에 사실 제가 헝다 부분을 얘기하다가 좀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네네. 그 미국도 이제 그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그 진로우라고 하는 회사가 네네. 지금 0.53% 오늘 빠지긴 했는데 그 11월 기준으로 해서 한 30% 넘게 지금 빠져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얘네들이 프롭테크라고 하는 그 프로퍼티와 테크놀로지 합성어인 이제 프롭테크 1위 회사입니다. 네. 얘네들 사업 구조를 보면은 홈즈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IMT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모기지가 있습니다. 근데 네. 모기지가 전체 매출의 한 5%를 차지하고요. IMT라고 하는 게 뭐 인터넷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인데 이게 뭐 중개업자들에 대한 광고 수수료라던가 인테리어 광고 수수료를 이제 받는 그런 이제 사업부고요. 그다음에 그 홈즈라고 하는 데는 이제 진로 워퍼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아이바잉이라고 해 가지고
아이바잉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제스티메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빅데이터나 네.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자산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부동산 매수하는 그런 예. 사업부인데 최근에 이 제스티메이트로 평가해서 매수했던 그런 부동산들이 가격이 한 4.5% 정도 비싸게 산 거죠. 네. 예, 그러면서 근데 얘네들이 하는 게 이제 홈플리핑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새 아파트 뭐 새 건물 사는 게 아니라 신규 건물 사는 게 아니라 낡은 건물 사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이거를 중개사 없이 다시 그냥 재파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이미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책정을 정확히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시장에서 한 번에 내다 파면서 그 실제 손해 매출의 손해로 이어졌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집을 비싸게 샀다가 이제 팔려니까 그렇죠. 손실이 많이 잡혔다. 그리고 이제 예, 인테리어를 해서 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노동시장이 그 노동력이 사실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기도 좀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 아이바잉하는 사업부를 정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 여기 매출이 55%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거의 반은 이제 매출이 날아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2020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이제 흑자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기존에는 이 아이바잉 사업부에 계속 투자를 하는 바람에 적자였어요. 근데 네. 이 사업부 자체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니까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고요. 네. 뭐 오픈도어나 뭐 레드핀이라고 하는 이제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오픈도어도 최근에 부동산을 많이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부동산 가격이 혹시나 뭐 비싸게 샀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해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진로가 조정을 뭐 많이 받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예, 그렇죠. 비슷한 기업들도 조금 주의해야 된다 하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예, 저희 여기까지 듣고요. 여기까지 미래에셋 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이셨습니다. 매니저 감사합니다. 예, 저희 제가 좀 약간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저희 박정호 교수님이 이제 내일 오실 텐데요. 여러분들 오시면은 꼭 한번 물어보시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박정호 교수님이 저한테 톡을 보내주셨어요. 봐라 하면서 딱 보니까 여러분 그 혹시 경제학 교수 중에 미국 교수님 중에 맨큐라고 계십니다. 맨큐의 경제학 아마 경제학부 다니시는 분들은 못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박정호 교수님이 맨큐 교수님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야 세계적인 그 맨큐 교수님과 당당하게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V자를 그릴 수 있는 분이 내일 글로벌에 담당해 주시니까 오시면 한번 문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보시고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